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인스타툰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처자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클래스 101에서도 이제 성공 가도를 달리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네. 궁금한 점이 원래부터 꿈이 많아가셨나요? 아, 그랬던 건 아니고요. 예. 어렸을 때는 워낙에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 그림 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뭐 미술을 배울 기회가 없어서, 당연히 나는 미술을 전공하지 못했으니까 미술 쪽 일을 하지 못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전공으로 갔다가 또 디저트 만드는 일도 하고, 그런 식으로 다른 일을 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만화를 그리게 되었죠, 지금은. 저도 제가 만화 그리는 일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근데 인스타그램 만화에서 보면은 혼자 해외로 나가셨는데 그렇게 시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요? 무섭지 않으셨나요? 저도 해외여행을 한 번도 하기 전에 외국에 나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첫 해외여행이 엄마 아빠랑 같이 패키지 여행을 갔던 아, 저 거거든요. 군대 있을 때 같이 네, 갔던. 오빠 없어서 좋았던. 네. 그래서 그 여행을 한번 하고 나니까 예. 외국에 나간다는 게 그렇게 무서운 일이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외국 생활도 한국에서 사는 거랑 좀 비슷하다? 사람 사는 건 똑같다라는 걸 그때 알게 돼서 좀 무섭다는 생각은 별로 없었고, 그냥 무엇보다도 빨리 한국에서 좀 벗어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커서 두려움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네, 한국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이유가 그 당시에 제가 뭘 하고 싶은지를 못 찾은 상태였어요. 뭐 대학은 어떻게 전공을 하고 졸업까지는 했는데 어디 취직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취직을 위한 노력도 별로 하고 싶지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없으니까 별로 노력할 그런 마음의 이유? 그런 것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런 회사나 대충 취직을 했는데 정말 별로인 회사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별로인 회사에서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일을 하다 보니까, 아,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네,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어떻게 돈을 모아서 뭐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평탄하게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뭐 그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면서 한국을 벗어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좀 공감할 법한 얘긴데 해외로 나간 이유가 어떻게 보면 회피였었네요. 네, 도피. 도피였었네요. 네. 근데 그 도피성으로 해외를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도피성으로 가는 것도 좋죠. 네, 도피성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시작은 도피였지만 거기에 가서 제가 열심히 살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결과적으로 이렇게 변한 내가 있으니까, 그 외국으로 어떤 계기로 나가게 되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그 말이 높인데 시도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내 상황이 너무 힘들고 좀 감당하기 버겁다. 그러면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게 맞잖아요. 현실에 안주하기보다는. 어쩌면 그 처다시는 그렇게 무언가 새로운 시도를 한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사실 그런 시도를 하기 위해서 그럼 필요한 게 무엇이 있는지 좀 듣고 싶어요. 그런 새로운 시도를 할 용기. 나 지금 너무 오빠 때문에 너무 좀 쉬었다 하면. 그럼 궁금한 게 그렇게 시도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런 시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아무래도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뭐 누구나 외국을 나갈 수 있지만 용기가 있는 사람만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뭐돈 이런 거 상관없이 내가 외국에 나가고 싶다, 그 간절한 마음과 용기가 있어야지 외국을 나갈 수 있는 거니까, 지금 한국에서의 삶이 마음에 안 들고 외국을 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내가 왜 외국을 나가고 싶은지 그런 나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그런 결심이 됐을 때 시도를 해보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단 외국으로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렇죠. 포인트를 얘기해 주신 것 같은 게 네. 나와 상의를 하는 것. 그게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나와 스스로 상의를 하는 그 방법이 네.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되게 생각이 많은 편이라서 그런지 진짜 혼자 가만히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일기로 막 글로 쓰기도 하고 아니면 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거죠. 블로그 같은 걸 보는 걸 좋아하는데 만약에 내가 워홀을 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그거와 관련된 뭐 블로그의 글과 요즘엔 콘텐츠가 되게 많잖아요. 유튜브나 뭐 인스타툰 같은 걸 찾아보면서 아 이런 모습이 있네. 좋은 면도 있지만 힘든 면도 있구나.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보면서 나의 미래도 한번 대입을 해서 상상을 해보고 결정이 되면 그렇게 떠나는 거죠. 일단 간접 경험을 하는 거네요. 네, 간접 경험이 진짜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워홀을 떠날 때 좋은 점만 생각을 하고 떠나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그 외국의 멋있는 뭐 거리와 풍경, 그리고 뭐 외국은 시급도 더 많이 주고 막 주말마다 여행을 가고 이렇게 멋있는 생각만 하고 워홀을 떠나는 사람이 진짜 많은데 그건 정말 일부거든요. 사람들 SNS를 보면 다 좋은 것만 올리잖아요. 맞아. 네, 그것도 똑같거든요. 외국에 있는 친구 좋은 점만 올리니까 아 나도 외국에 나가면 저렇게 멋있게 뭐 여행하면서 지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워홀을 가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거기서는 뭐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으니까 한국보다는 그러니까 모든 시작을 혼자서 뭐 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점이 되게 많아서 그런 부분을 이제 떠나기 전에 미리 알아두고 이만큼 힘들겠다라는 걸 미리 좀 알아두고 떠나면 훨씬 도움이 되죠. 처단이 많아가 좋은 게 좋은 얘기만 올리는 게 아니라 막 힘든 얘기 막 홍합 가는 막 그런 얘기 구체적으로 네. 어떻게 보면 되게 숨기고 싶은 이야기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또 과감없이 보여주잖아요. 네네. 그래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러면 시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좀 더 많은 정보 그리고 나 스스로와 얘기하는 습관 그런 게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또 저는 거기다 한 가지 더 좀 덧붙이고 싶은 게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지금 불행한 현실에 안주했을 때 앞으로 그려질 내 미래와 내가 새로운 시도를 했을 때 앞으로 그려질 미래를 비교해보는 습관도 좀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저는 그 호주 첫 번째 워홀 호주 워홀을 떠나기 전에 사무실에 앉아서 그 9시간 뚝딱뚝딱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앞으로도 뭔가 시도를 하지 않는다면 그냥 이대로 사는 게 최선의 삶이겠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현실이 두렵더라고요. 왠지 어렸을 때는 내가 크면 더 멋있는 일을 하고 뭐 물론 사무직이 멋있는 일이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니까 내가 어른이 되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잘 찾아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뭐 인정도 받고 그렇게 되는 나의 미래의 모습을 꿈꿨는데 막상 어른이 됐는데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뭔지도 모르겠고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하루를 이렇게 보낸다는 게 너무 싫어서 미래를 많이 생각을 하게 됐죠. 내가 만약에 워홀을 간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그런 워홀 경험담을 찾아보고 그러면서 이제 마음을 정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시도를 하고 새로운 환경이 세팅이 됐을 때 새로운 기회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이 그렇다면 우리가 또 현실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현실과 타협을 하면서 시도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나는 너무 나이가 많아 막 이런 걱정 때문에 해외 뭐 워홀 나가는 걸 주저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너무 어린데 자기는 이제 나이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제 지금 경험으로 봤을 때는 한 인생에서 1년 정도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크게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년 정도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보고 우리 지금까지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잘 살았잖아요. 중고등학교 뭐 대학교까지 나오고 그랬으니까 이제는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되는 나이니까 한 1년 정도만 내가 원하는 거 꼭 워홀을 가라 이게 아니라 뭐 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걸 한번 해보고 안 되면 그냥 1년 경험해보고 마는 거고 잘 되면 좋은 거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진짜 1년 정도는 자신만의 생각을 하고 하고 싶은 거를 투자를 해보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네, 저도 마찬가지 좀 생각인 게 1년 정도 내가 시간을 투자하면 분명히 그 목표치에 이르지 못해도 얻는 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 얻는 것 자체가 또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경험과 발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1년 정도의 시도는 꼭 필요하다는 얘기에 그쵸? 공감이 들어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뭔가 현실에 안주하면서 새로운 시도를 하지 못하고 망설이고만 있는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제가 되게 자주 하는 말인데, 불법이 아니라면, 남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아니라면, 한번 그냥 해봐라. 다른 생각 하지 말고, 되게 좋은 말이에요. 네, 하고 싶은 거 있으면 그냥 한번 해봐라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인생은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근데 한번 사는 인생인데, 하고 싶은 것도 제대로 한 번도 시도해보지 못하고 그냥 늙어간다면 너무 슬픈 인생이지 않을까요? 예, 사실 인생은 완성이 아니라 미완성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 미완성된 인생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 정도는 그려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저도 만화라는 시도를 시작을 하면서 제가 생각지도 못하는 방향으로 인생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이 만화를 그리지 않았다면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때 이런 만화라는 시도를 한게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도는 정말 좋은 터닝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현재에 대해 막 두렵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한 번쯤은 시도를 해보시는 게 좋은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오늘 콘텐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